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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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기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게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큰 변화의 순간은 언제였었나요? 저희 많은 형제님들이 공감할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가장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겪은 곳이 군대였어요. 예. 군대에선 이게 가능할까 싶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 제 입대 날짜가 4월 2일이었었는데요. 날씨 좋은 이제 화요일 오전에 춘천의 백이보충대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간단한 식을 하고 나서 입소자들을 불렀어요. 한쪽으로 집합을 시키는데 이게 그런 연병장 한쪽 끝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장소였어요. 거기에서 이 연병장 쪽을 바라보고서 다 이렇게 도열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서 있게 한 상태에서 이제 방송하는 거예요. 가족분들, 뭐 친구분들 이제 가시라. 예, 방송을 듣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시는데 그분들이 가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아직 사회인의 때가 전혀 벗겨지지 않은 뭐 장발도 있고 막 염색도 하고 막 아직 이제 옷도 싸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는 이제 반동을 시켜요. 좌우 반동을 시키고는 군가를 시킵니다. 모두가 아는 군가, 진짜 사나이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시키는데 처음 있는 상황인데 모두가 훈련된 것처럼 일제히 큰 목소리를 막 그걸 부르는 거예요. 막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부르면서 저 멀리 멀어져가는 가족과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 막 신기하고 이상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아직 훈련소도 가지 않았고 보충대 들어온 지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내가 군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뒤로 이어진 생애 첫 경험들을 계속하게 되면서 군대에 적응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잘 알려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귀족 출신이었고 일찍이 주목받은 청년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반란 혐의로 체포되어서 결국에는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4년간 시베리아의 감옥 생활을 경험하고 바로 이어서 6년간의 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황금 같은 젊은 때에 10년의 시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혹독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그는 이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모든 기간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책을 집필하는데 그 책이 죽음의 집의 기록이죠.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는 힘은 강하다. 인간은 모든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동물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한다. 아멘 해야 될것 같은데. 이 말로부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게 되죠. 삶의 변화는 겪어보기 전에는 늘 생소하고 낯설지만 막상 변화 속으로 들어가면 빠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언제부턴가 마스크가 외출 필수품이 되었어요. 집을 나서다가 혹시라도 마스크를 잊은 게 생각나면 다시 돌아가서 꼭 챙기게 되죠. 아까 아침에 와서 10시 반 예배하기 전에 잠깐 이제 찬양 들으면서 밖에 이제 한 바퀴 돌려고 걷는데 나가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제가 마스크를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막 죄인 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쳐다본 것 같아가지고 막 이러고 막 다니고 막 하는 거죠. 이게 이런 변화가 굉장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마스크 안 하면 되게 남들에게 잘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됐던 거 처음에는 굉장히 큰 변화였는데 매우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배 드릴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화면 앞에서 정자세로 예배를 하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자세가 막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제한된 형태로 예배당 예배를 시작한 지도 이게 겨우 3주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 지. 예배 참석 전에 예약을 하고 입장하면서 열체크하고 바코드 인식하고 사회적 거리 두고 착석하고 자리 앉아선 QR코드 인식하고 이게 번거롭고 생소한 과정인데 벌써 이것이 우리에게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공상과학 소설에나서나 접할 수 있음직한 놀라운 변화들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익숙한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한 언론에 기고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이라고 번역된 그 글이 큰 화제가 되었죠. 그 기고문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지금과 같은 폭풍의 시간 지나갈 거다.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우리 인류는 생존할 거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 보통 때, 평범할 때에는 함부로 시도할 수 없는 혁신적이고 심지어는 위험할 수 있는 조치들이 굉장히 급하게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것들은 막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하고 막 토론을 거쳐야만 겨우겨우 할까 말까 하는 것들이 지금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너무나 빠르게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단기적 선택들은 장기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오랫동안 미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로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1948년도에 중동전쟁이 지금 발발하면서 이스라엘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데 그때 썼던 수많은 조치들 가운데 언론 검열이나 토지 몰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푸딩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제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중동전쟁 이미 끝났죠. 그 가장 크게 됐었던 것도 이미 60, 70년대에 다 끝나서 3차 중동전쟁이 마치고 5차 정도까지 길게 보면 다 끝났는데 그 중동전쟁이 다 끝나고도 한참 있어서 2011년 될 때까지 60여 년간 그런 규정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변화들은 어찌 보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삶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생각과 결정들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알프스 산맥 꼭대기 끄트머리에 있는 눈이 작은 흔들림에 따라서 어떤 거는 프랑스로 가고 어떤 거는 스위스로 가고 어떤 거는 이탈리아로 넘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는 도약이 될 것입니다. 이 커다란 변화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고 당장의 필요를 위해서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상 가능한 변화들이 구체화되고 있죠. 먼저 비접촉이 일상화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 이미 온라인 쇼핑 많이 하고 있겠죠. 예. 본래 주목받고 있었던 사물인터넷이나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이나 가상현실 기술들이 발전하는데 더 탄력을 입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의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활동을 못하고 경제활동이 특히 안 되니까 이런 수요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점점 투자받고 더 발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모든 물건마다 카메라나 센서나 USB 칩, RFID 칩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가서 다 막 무인 관리가 다 되고 그렇죠? 자율주행 공유자동차 시대가 더 빨리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이 비대면 접촉이 더 활성화돼서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직접 만난 것 이상의 체험과 만족을 주게 되는 기술이 우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만나느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가상현실 예배도 등장할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막 가상현실로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와서 예배드린 것보다 더 생생한 막 설교자 솜털까지 다 보이는 것 같고 막 어떤 감정이 다 느껴지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설교자 보이는데 설교자의 심장박동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되게 얘기하는데 진짜 흥분해서 말하는 거다. 진심이 실렸다. 진심지수 몇.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술의 발전은 점차 우리의 실제 관계와 실제 만남, 실제 삶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감시 사회가 확대될 수 있겠죠. 흔히 말했었던 패놉티콘이나 빅브라더의 시대가 굉장히 급속하게 우리에게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에 CCTV가 설치되고 지금도 많지만 더 나아가서 영화에 본 것처럼 드론이 모든 걸 감시하고 막 드론에 우리 얼굴 정보가 다 내장돼 있어서 모든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개인의 생체 정보가 수집되어서 모든 활동이 다 추적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막 개인 감정까지 다 알 수가 있고 막 심장 박동수, 막 땀이 나오는 거라든지 동공 확대되는 거 막 보면서 감정 상태까지 다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 화상 회의 하는데 막 우리 대표님이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한 말에 기분 나쁜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인사에 반영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속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발생을 하면서 감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있었던 게 2005년 영국 런던의 버스 폭탄 테러 때 런던의 조치였죠. 그때 바로 신속하게 짧은 시간 안에 런던의 전역을 CCTV로 도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시 사회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건가 했을 때 정반대 결정을 한 곳이 뉴욕이었죠. 그 전에 2001년도에 테러를 경험했음에도 뉴욕은 그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것이 이제 문제시 되었던 것이죠. 그 개인 인권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가치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체 정보에 대한 것, 지문, 홍채, 정맥, 얼굴 인식, 목소리 같은 생체 인식 기술의 적용이 이미 있는데 적용이 느린 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 생체 정보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면 이건 더 심한 감시 사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려해서 기술 발전이 더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미국을 비교했었잖아요. 미국의 감시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다른 국가들. 그런데 이 팬데믹이라는 심각한 위기상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멈춰 있었던 감시 사회로의 발달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안전과 건강의 가치가 최선의 가치가 되다 보니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도는 어느 정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점점 높아졌던 개인의 그 자유에 대한 것이 처음으로 꺾일 수 있는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것을 덮어버려서 우리의 관계와 생활과 문화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도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크나큰 변화의 소용돌이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죠. 그러면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변화의 상황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민을 함께 해보고자 하는 것은 변화의 때에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변화와 변화의 시기에 있는 이 위치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있었던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남자 주인공이 서울에 사는데 멀리 강원도 강릉에 있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약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들의 극단적인 위치가 그 거리를 뛰어넘는 사랑의 크기를 반증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지속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랑의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영화 중간에 이 남자 주인공이 그냥 친구랑 저녁에 그냥 밥 먹고 이렇게 나왔다가 여자친구 너무 보고 싶어서 택시를 타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놀라운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낭만적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손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연인이 그 마음이 변해가는 동안 이 남자친구는 다른 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쩔 수 없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마주한 후에 한때 연인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래요. 결국 그들의 거리가 그들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변화를 거치는 이에게 어디에 있는가는 그래서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변해가는 중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변화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성경에 수많은 변화의 사건이 등장하지만 성경 속에서 한 개인이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인물을 꼽자면 아마도 이사야가 아닐까 합니다. 그는 남유다의 후반기에 우시야 왕 때부터 므낫세 왕까지 무려 5명의 왕을 거치면서 최소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고 왕에게 조언을 해요. 아마 그가 했었던 활동의 내용들을 봤을 때 왕실 가까이 있었던 선지자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늘 왕 가까이에서 이야기했던 사람. 조선시대의 내시 가운데 김치선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 명의 왕을 동시에 섬겼었던 그런 인물 같은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만큼 경험했던 이스라엘 상황과 왕들도 너무나 다양했어요. 어떤 왕은 그가 함께 있었던 어떤 왕은 다윗을 따라 거룩한 길로 행하는 왕이 있었다면 어떤 왕은 같은 핏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우상 숭배지로 바꾸는 왕도 있습니다. 므낫세처럼 한때는 유다가 주변국이 함부로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부강한 때도 이 사람이 경험했었고 그리고 멸망당한 게 일보 직전 가운데 바로 적들이 코앞에 있었던 상황까지도 경험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전복시킨 하나님의 은혜들 경험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가 활동하던 중에 국제정세가 심각하게 변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때도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없어지니까 더 큰 적 아수르가 나타나고 고대 근동지역에 평온했었던 곳에 새로운 이 정치지형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 가운데 모든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 속에 이사야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가 그 변화의 시절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처음 겪었던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우시아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멘. 우시아 왕은 집권 후반기에 불명예스러운 최후를 맞습니다. 그의 잠깐의 교만했던 일로 인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나병이 있게 하셨죠. 하지만 기록된 바로 우시아 왕은 다윗의 길대로 행한 정직하고 그리고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 사람은 겨우 16세 왕이 되었는데 되자마자 나라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북 왕들 중에 가장 긴 재위 기간 동안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해요. 그 집권 기간 동안 아버지 때 계속 유다를 괴롭혔었던 주변 족속들을 다 이기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고 성읍을 건축하고 망대를 세우고 무기를 준비해서 안보를 튼튼하게 합니다. 한편 농경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이 안정적인 군사 외교 능력을 바탕으로 한 중개무역으로 많은 부를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경외하며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를 종교적,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발전시키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에서 그의 영향력은 지대했겠죠. 그리고 반세기가 넘는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그가 없는 유다는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 대통령이 50년을 다 했습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것이죠. 오랜 안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은 변화에 취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시아 왕이 죽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 이 변화를 그 근동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평성대였는데 순식간에 이것이 전복되어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된 것이죠. 모두가 혼란스럽고 두려워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새로운 왕은 그 권력이 완전히 완성되기도 전의 상황 가운데 이 변화의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어디에 있었는가? 방금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성전에서 성전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변화 속에 그의 선택이 놀라운 만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에게 중요한 또 다른 진짜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 속에 있었던 그의 선택이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의 시기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의 선택이 그에게 일으킨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첫째, 경험의 변화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아멘. 그는 성전에서 드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를 봅니다. 이 읽을 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해요. 이 묘사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많이 쓰이죠. 하나님은 그 물리적인 어떤 형태로 고정되시지 않으십니다. 이 옷자락이 근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시각화해 준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사야가 본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위에 스랍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천사의 모습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형태로 있었던 그런 천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개의 날개로 있는 그룹 천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여섯 개의 날개로 있는 스랍 천사죠. 근데 이 천사들이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만 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들조차도,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바로 마주하지 못하고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광경을 이사야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천사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존재들,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애들은 뭘 할까 대체? 하나님하고 이야기 나눌까? 뭐 할까? 근데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이는 것과 일치하죠.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었던 24장로와 그 네 생물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되고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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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게 세 가지 부분 나눠지는데, 먼저 거룩하다는 고백을 막 하게 돼요. 거룩하다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과도 같지 않은, 무엇과도 같을 수 없는 고귀함, 특별함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상의 존재들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배울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거룩하다예요. 정말 다르시다 이분은. 다른 모든 문제와 대상들을 티끌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엄, 존귀함 앞에 거룩하다는 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정말 다르다, 진짜 다르다. 예. 예전에 어떤 연예인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었는데, TV 보면서는 그냥 뭐, 아, 나도 연예인 하겠네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다른 거예요. 저랑 머리 사이즈도 그냥 분명히 다르고 그냥 비율이 다른 거예요. 왜 TV에서 이렇게 나왔지? 저거를 카메라가 다 담을 수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보면 다른, 정말 다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그분을 알게 된다면, 목격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존재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나눴지만 제가 어릴 때 그 주일학교 초등부 때 저희 전도사님 제가 너무나 사랑했었는데 그분께 질문을 많이 했어요. 언니는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나님,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뭐예요? 그분이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죽으면, 천국 가면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돼. 제가 그때 초등학생 때도 되게 영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렇구나, 와 멋있다 했는데 속으로는 뭐야 그게, 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야? 지루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더 다른 즐거움을 생각했으니까요. 더 다른 엉뚱한 거룩들을 생각하던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한 그 무엇보다도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너무 거룩하세요, 그런 반응, 찬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해요. 모든 군대의 여호와다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여호와 제바옷,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에요. 모든 군대, 모든 능력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쓰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들은 저마다 고유한 영광이 있어요. 저마다 존경하고 높일 만한 무언가가 있어요. 저도 저의 영광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영광이나 제가 한 일들, 역할로 인한 영광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적어서 문제지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우리 각자의 영광이 있고 그런 존중받을 만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영광은 인기로 나타나요. 때로 인스타 팔로워 수로 증명되기도 하죠. 사람의 영광,
다 각기의 영광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영광, 어떤 일의 영광, 사물의 영광은 결국에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질리게 마련입니다. 언젠간 시들고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 무궁무진하고 너무나 커서 온 땅에 충만하다. 모든 것을 채우고 만족시키고도 마름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 있으면 만족하고 만족해도 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의 반응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웅장해서 성전의 문설주가 흔들렸대요. 문 그 위에 있는 그 틀이. 이 성전 문설주가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다섯 규빗이니까 2m 50cm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옥에 비해서 훨씬 큰 그런 문인 거예요. 근데 그 문이 흔들릴 정도로 웅장해서 성전이 연기로 가득했다고 이사야가 기록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은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우시아 왕을 계승할 다음 왕을 주목하고 어떤 사람은 나라 밖에 돌아가는 정세를 파악하고 어떤 사람은 나라의 변화를 관측했을 거예요. 모두가 이 변화의 상황 가운데 뭘 해야 될까? 아니면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음에 좋은 포지션을 차지할까? 어쩌면 이때 어떻게 한몫 챙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같은 변화 속에 있는데 서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변화 이후의 결과를 결정짓게 되죠. 세상이 변해갈 때 변해가는 세상만 보고 있으면 두렵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권력이나 의지할 다른 무언가를 찾아도 결국에는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뭔가 여유가 있었다면 동학개미운동에 동참했을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할더라도 이게 우리에게 완전한 안심을 줄 수 없죠. 그렇게 되면 날마다 코스피 지수의 등락을 보면서 막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잘 되길 축복합니다. 만약 하신 분들 계시면.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한 안전을 약속할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변화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움과 혼란이 아니라 영광과 찬양을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보다 크신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때 우리가 더욱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형태 자체가 경험이 점점 축소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어도 이 교회 안에 속해 있기만 해도 그냥 주일 예배 가는 것만, 순모임 가는 것만으로 우리 영적인 필요들이 다 채워지던 시절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안 되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 마땅히 있어야 할 성도의 교제, 마땅히 누려야 될 섬김의 기쁨, 그 아우니치 가운데 누렸던 그 살아있는 것 같은 그 생생한 느낌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내가 주님 안에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며 우리의 영적인 모든 필요를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때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경험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으로 이전에는 진짜가 아니어도 그냥 모양만 해도 누리는 것 같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이 뛰어넘는 초감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더 절실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경험의 변화를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사야의 선택이 일으킨 결과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개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와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이사야는 뒤늦게 두려워졌습니다. 왜냐?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배웠다는 걸 깨닫게 됐기 때문이죠. 마치 막 띵동에서 택배 빨리 와줘서 와 나갔는데 그제서야 나의 옷차림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너무나 좋았는데 보니까 아 난 거룩하지 않은데 어떡하지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입혀져서
그가 그를 보게 되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입혀져서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쳐다보질 못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겠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크리스천이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됩니다. 모세를 본 것뿐인데 하나님의 영광 직접 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그들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덮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장소에서만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 규례로 준비한 후에 거룩해 한 후에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그냥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마주하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아무 준비도 없이 자격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그가 대면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놀라운 영광의 광채가 그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부정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너무나 부정하구나. 난 너무나 죄인이야. 하나님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전에 대청 교육자님들과 이동을 하는데 뭐 몇 년 전에 김승수 목사님하고 이서진 목사님하고 그리고 조주모 목사님하고 넷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동하기 시작할 때 넷이 같이 걸었는데 어느새 걸어가다 보니까 그분들만 이렇게 분리된 것 같고 저만 따로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고개를 들었는데 그분들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있는 저를 보게 됐죠. 횡단보도에 딱 섰는데 세 분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고 저는 뒤에 있는 거예요. 등만 바라보면서 무슨 장벽이 있는 것처럼 안학자손처럼 다 키가 이렇게 큰데 저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나만 홀로 있는 느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키가 작구나. 예. 당연한 건데 변화, 그 비교 대상이 있을 때야 우리가 거기서 선명히 알게 되죠. 한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 그분의 놀라우신 영광과 고귀함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정한 존재인지를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난 진짜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괴로워하며 고백하죠. 아, 난 부정한 사람인데, 난 죄인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왔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보았으니 필히 난 죽겠구나. 재앙을 피할 수 없겠구나. 나 어쩌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 앞에서 우리도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고 감출 수 없어요. 우리가 각자 살아올 때에는 나의 약함을 감추게 살아갑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단점을 감추려면서 나름 괜찮아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깊은 임재로 가면 갈수록 그 가운데에서 다 감춰진 거짓된 나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감출 수 없는 진짜 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가게 되면 그냥 마냥 기뻐하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별로 저를 덮어주세요. 주님에는 그 어떤 것도 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 하나가 나와서 천상의 제단에서 불붙은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며 선포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가 사라졌고 너의 허물이 덮어졌다. 그 상황에서 이사야가 죄사함을 경험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 그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변화하는 세상은 평온한 일상에 감춰졌었던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걸레를 잡고 뒤틀면 그 안에 흡수되어서 숨겨졌던 물이 쏟아지게 되는 것처럼 변화 속에 우리의 삶이 뒤틀리게 되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무리 걱정 없이 살았던 사람도 심각한 바이러스 앞에서는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건강도 평안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어요. 심지어 최근 뉴스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해야 될 것 같은 백악관 가운데에서 지금 감염증 확산된 것 같다는 얘기가 올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의 모든 상식을 뒤집는 일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으켜주고 계세요. 모두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자기 존재의 나약함과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회칠한 무덤과 같이 피상적인 평안이 가려져 있었던 진짜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었던 그 약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그 약함의 직면이 두려움과 절망의 이유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약함의 인식이 아픔을 치유하시고 공백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사야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일으켰는가? 셋째는 목적의 변화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이 이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 닮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수록 하나님 음성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가 들은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물든 세상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죄악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갖고 나아갈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자 이사야가 외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재밌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프로세스가 이사야야 내가 너 거룩하게 했으니 넌 가라 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보게 되고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구나. 내가 하나님 뭔가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게 되길 원하세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막 교회 공동체 대신해 준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마주했을 때 너 그동안 잘 살았니? 네 주님 저 오늘이 꽤 W청년부 다녔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쩌라고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했는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듣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찾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사야는 이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심 받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새롭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목적의 변화가 결국 삶의 만족을 변화시킵니다. 과거에 대항해 시대가 지난 후에 대륙간 이동이 많아지고 조선 기술이 발달하면서 1800년대부터 대형 여객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큰 여객선을 건조하고 여객선 사업이 호황을 맞게 돼요. 20세기 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출현도 그런 흐름을 타고 있었죠.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1950년대에 들어서 대륙간 여객산업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트기가 개발된 거죠. 하늘을 날아서 더 빠르고 편하게 대륙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생기게 되니까 단순한 이동수단으로서의 여객선 산업이 급속도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기부터 더 큰 화려한 크루즈 선박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차 현대적인 크루즈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도 점점 더 큰 배를 만들고 있죠. 이 제트기의 출현이 여객선들에게는 위기였지만 사업의 목적을 빠른 이동이 아니라 가는 과정으로 전환시키자 크루즈가 운송수단이 아니라 관광수단으로 각광받게 됩니다. 이 목적의 변화가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목적을 새롭게 해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실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 예루살렘이 그 땅의 죄악으로 인해 무너지고 자멸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땅을 위해 영적인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할 사람들을 찾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을 내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세상의 이 변화와 흔들림 속에서 우리 눈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상 속에 감춰졌던 우리가 외면하고 방관했던 세상의 죄악과 문제들, 균열들이 흔들린 세상 속에 더 선명하게 비춰지고 있어요. 우리가 막 뭘 휘저으면 그 안에 찌꺼기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기지를 하면서 흔들면 쭉정이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흔들린 세상 속에서야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물어보시죠. 이런 상황인데 내가 누굴 보내면 좋겠니? 누가 가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 뜻을 전파할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가 본 장면에서는 천사들의 찬양으로 인해 성전 문지방이 흔들렸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강력한 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흔드시면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공동체는 왜 필요한 것이었는지 내 신앙 가운데 나 혼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게 되죠. 그리고 또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됐다는 것을, 조직에 있는 것으로 내 신앙을 증거했었고 내가 누릴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변화의 때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변화의 폭풍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된 것과 같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변화의 때, 모두가 갈팡질팡할 때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의미 있는 변화를 성취하게 됩니다. 늘 그렇듯이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죠. 이번 주 오늘이 신문에 과거 흑사병이 일으켰던 역사의 변화에 대한 글이 실려 있었어요. 14세기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2,500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하층 계급이었던 농노도 급격히 감소했고 그로 인해서 이들의 임금과 복지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지위가 변화되고 중산층이란 계급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의 지위 변화가 소비의 증가와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되고 이런 변화가 곧 봉건 제도를 몰락시키고 자본주의와 인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르네상스를 촉진시키고 임금 확대로 인해서 산업혁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세에서 근대로 가는 변화의 서막이 흑사병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놀이터에 갔는데요. 아들이 그때 스파이더맨 후드티를 입어가지고 한껏 흥분해서 그런지 자꾸 막 높은 기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겁도 많은데 막 뭐 하겠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언뜻 보기엔 위험한 일이었는데 같은 상황이 아니었으면 다른 결정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아들의 성취감을 이렇게 북돋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아주면서 막 아빠의 통제 속에서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게 해줬어요. 거기서 막 다닐 수 있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걔한테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걔가 실수할까봐 절대로 다른 데서 혼자 이러면 안 돼. 아빠가 잡아줄 때만 해야 돼. 아빠랑 있을 때만 해야 돼. 이렇게 엄청 눈을 바라보고 막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겁이 많아서 혼자 못할 텐데 얘기를 막 했죠. 아빠가 함께 할 때 위험이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시기 가운데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위험한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변화 속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까 얘기했던 학자의 얘기처럼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났을 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있을 것인데 그때 내가 발붙이고 있을 나의 세상은 어떤 곳일까?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지금 변화의 때의 나의 선택입니다. 지금은 모든 변화가 새롭지만 이미 우리가 겪었던 변화들이 어느새 너무나 익숙해진 것과 같이 오래지 않아서 이마저도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마주하지 못한 상상도 못한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변화를 변화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생소함을 생경한 이 풍경들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을 이때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통성 기도는 못해도 조용히 각자 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보기를 원하는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하오니 내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 있는 위치를 알려주시고 내 갈 바를 알려주시고 주님과 함께 참된 소망으로 살아간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소리로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옷자락으로 내 있는 모든 곳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홀로 있는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마음을 주님 그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의 때 아버지 외적인 변화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변화의 때 때로는 혼란스럽고 정신 차릴 수 없는 예측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도 함께 흔들리고 함께 두려워할 수 있고 막막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약할지라도 내 상황이 힘겨울지라도 주님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헛된 대로 발걸음 돌리지 않게 하시고 내 시선이 헛된 대로 돌이켜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예비하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변화의 자리에서 혼란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있을 처소를 바라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에겐 이전부터 있어야만 했고 이전부터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필요를 깨닫게 하시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저 당장에 있는 이 어려움들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인간적인 평안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께 봉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깊으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변화의 때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온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나의 약함을 알고 강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 모든 시선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각자 싸워가는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 일터와 가정과 모든 관계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모든 내면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때 흩어진 곳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 전하기에 수고하고 계신 각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모든 동역자분들 그리스도인들 계십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길로 나아갈지 그 길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바라며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거룩하게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의 때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서기 원하는 이 자리 있는 모든 주의 자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주거나옵나이다. 아멘.